네, 다음 달부터 광주 남구청사 지하 주차장이 유료화됩니다. 주차난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재호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1,000대가 넘는 차가 드나드는 광주 남구청사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2에서 6층까지 주차장으로 430대를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오랫동안 차를 방치해 놓는 등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남구청사 4층까지 아울렛이 들어서 있어 쇼핑객과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이유로 지하 주차장 유료화를 결정했습니다. 주차 그 공간 주차 공간으로 인해서 노숙 차량으로 인해서 실제 청사를 이용하시는 민원인이나 쇼핑객들의 불편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단행하기 이번에 되었습니다. 한 시간은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30분당 1,000원이 부과되며 하루 최대 주차 요금은 8,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과 아울렛 쇼핑객의 경우 1시간 무료 주차권을 받을 수 있어 최대 2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렛 입점 상인들은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많은 고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를 대놓고 주차를 하고 자꾸 이제 외지로 가시니까 그런 방차량이 많은데 유료화가 되면은 요금 징수 부분 때문에 주차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좀 찬성을 하고 있어요. 지하 주차장 유료화는 2월 한 달간은 시범 운영을 거치고 오는 3월부터 공식적으로 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차장 유료화가 주차난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CNB 뉴스 김재화입니다.